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날씨도 너무 덥고 많은 분들께서 파스타도 좀 먹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빠레트 한 다음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굉장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뉴들이 다 나왔습니다. 요 오므라이스를 사장님께서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자냐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돈가스처럼 이렇게 짠. 맛있겠다. 와, 이게 피자 같으면서도 이 치즈의 꾸덕꾸덕한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본 적은 처음인데 너무 맛있네요. 마치 데이트하러 온 것 같은데 저 혼자 먹는 사실. 이 너무 예쁜 오므라이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부터. 와. 아, 너무 맛있는데? 계란이 진짜 부드러워요. 계란이 크림같이. 와, 이거는 다 너무 맛있다. 여기에 먹어봐야겠다. 이 소스, 요 소스에. 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 안에 그냥 볶음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시고랭이래요. 이번엔 매콤 크림 파스타. 노른자를 콕 뜨려서. 다섯 장. 와, 진짜 너무 제 취향이다. 와, 요 약간 매콤한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꾸덕꾸덕. 듬뿍 먹을게요. 와. 아, 그냥 크림 파스타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대창덮밥. 이거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대창덮밥. 와사비랑 대창을 해서. 와, 대창도 되게 많이 들어있다.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고소해요. 노른자를. 너무 맛있다. 아, 이런 맛이었구나. 근데 대창이 너무 고소합니다. 매콤 제육 파스타. 저는 되게 빨갛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제육 볶음이랑 파스타랑 그걸 따로 나왔어요. 섞어서 먹어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요거는 면발이 또 약간 굵어요. 매콤 제육 파스타. 이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서 약간 퓨전 한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와, 이건 약간 오일 파스타 같으면서 이것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취향. 아, 우삼겹 파스타. 아, 우삼겹 샐러드. 샐러드에 이렇게 우삼겹이 우와. 와, 우삼겹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우와. 꾸덕꾸덕한 크림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사비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 대짱 너무 맛있다. 어우, 제육볶음. 약간 크림 파스타, 오일 파스타, 약간 요런 느낌? 아주 맛있군요. 너무 예뻐요. 플레이팅이 다 너무 예뻐요. 인증샷을 꼭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라자나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맨날 제가 만든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 계란이 예술이다. 라자냐 마무리.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